어이 최작가, 공이 어려워서 어찌까잉? 이게 디펜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? 푸하하하. 어? 디펜스 맞네? 어야, 닭 빨대고 치소. 익스텐션 기구 쳐야겠네. 아, 자네 익스텐션도 있는가? 형님도 하나 사세요. 요새 익스텐션은 필수예요. 아, 형님은 하우스큐 쓰시죠? 하우스큐 가지고 그 정도 치시면 성공하셨네. 이 사람이. 옵스, 미안합니다. 어야, 그거 얼만가? 나도 하나 사야겠네. 하우스큐에는 갑자기 병. 갈 때 가더라도 오로카 났지만 괜찮잖아. 너 중도행 이거 보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셔틀대그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공을 칠 때에는 방구를 확률로 쳐야 하는 거야. 보통은 정확히 얇은 두께를 노린다고.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체에 대한 얇게 친다 생각하고 쳐. 회전은 조금만 주고. 그래야 두께가 잘 맞으면 요일로 대회전으로 돌아가고. 조금 잘못 맞아도 2일로 세워치기로 가는 거야. 이 공을 두 방으로 본다고요? 응, 회전을 조금만 주는 게 포인트야. 아이씨 백차. 삼촌 이거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 세 방짜리였네. 헤헤. 브라보. 뭐지요? 뒤에라 먹을. 아! 오케이. 좋았어. 이게 무슨 일이고?